네, 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한번 무작정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학령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학령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갈 텐데, 여행을 떠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기업이라고 네. 들었는데,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이제 연말 이제 휴가철 되고 그러면 이제 여행들을 가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그럴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이 지금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미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마 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회사 이름도 아주 쉽습니다. 부킹입니다. 부킹. 술집에 가서나 부킹하는 게 아니라 부킹 홀딩스가 회사 이름 자체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여행, 숙박, 항공 등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40여 개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이트를 40개 이상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년에 숙박하는 방수가 무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가 6억 7천만 개, 렌트카 이용 사용 일수가 7,300만 일, 비행기 티켓이 690만 개 팔리고 있고요. 매출의 93%는 수수료 수입이고요. 나머지 6~7%가 광고 수비를 받는 바로 부킹 홀딩스가 되겠고요. 당당하게 포춘 500대 기업 중에 2019년 올해 기준으로 216인데요. 이 계단 한번 보십시오. 계단. 이건 주가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 얼마만큼 성장하는 포춘 500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너무 아이, 이거 확실한데요. 확실한 거죠. 거기다 확실할 게 없는 게 바로 포춘 500에서 리스트입니다. 네, 방금 40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이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가 아마 부킹닷컴일 텐데, 부킹닷컴 통해서 여러분들 비행기 예약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까지 해서 뭐 이거 나온 것다 제가 어저께 바로 갖고 온거 되겠고요. 카약이라는 것은 항공요금 비교 사이트입니다. 주요. 저 싸게 찾아주는 거 되겠고요. 이제 프라이스라인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써보신 분 계실 텐데요. 역경매 사이트로 유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면 호텔 이름 딱써 있고 거기서 고르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하와이에 와이키키 가는데 나는 100달러만 쓰겠다. 100달러인데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데 쓰겠다고 얘기하면 호텔들이 가서 비딩이 들어가면서 내가 받아줄게. 그게 역경매 되게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네이버에 열어 딱 치시면 프라이스 역경매 치시면 엄청난 대기예요. 아, 설명이 많이 나와 있나요, 이제? 이거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한 5~6년 전에 처음 할때 뭔가 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걸 직접 어저께 제가 검색한 사이트를 제가 갖고 왔고요. 아고다닷컴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오픈테이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많이 한번 여성분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맛집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맛집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방송 보면 TVN인가 이런 데 보면 해외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동남아시아 가고 뭐 그런 프로가 JTBC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찾아보잖아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 예약할 때 보면 물론 태국말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다 물론 인스타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픈테이블이라는 곳에서 하거든요. 전 세계 5만 천개 레스토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 쓰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다 예약하는 걸다 여기서 예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맛집, 뭐 프랑스가 될건 여기서 다 하겠고요. 사실 저희 또 외국 가면 다 여기서 예약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난안써 몰라 하시는 분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보시면서 UN 씨가 광고하는 거 있죠? 호텔스컴바인닷컴. 이게 호텔스컴바인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어서 한국 회사가 아니라 이게 다 주인은 누구다? 이게 바로 제가 부킹홀딩스에서 어제 안 살아있는. 그래도 저한테 여행 어플 뭐 해외 거뭐 쓰냐고 물어보셔서 전 우리나라 거밖에 안 써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 있네요. 호텔스컴바인 회원이시란 거냐? 그쵸. 마일리지 받고 계셨는데 딱 이런 거죠. 이게 그리고 특히 요즘 보면 야놀자라고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많이 이제 쓰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그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야놀자가 부킹홀딩스로부터 1억 8천만 달러를 유치하는 MOU를 얼마 전에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수많은 기업에 깔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여행 어플을 몇개 가지고 있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부킹닷컴이 가지고 있구나. 부킹홀딩스 거구나. 이걸 많이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전 세계 여행 사이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투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요. 하나투어 이런 거 말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이트는 두 회사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회사가. 제가 말씀드린 부킹홀딩스가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라는 회사가 제가 할 사이트가 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익스피디아 보유한 사들이 제일 얘기하는 익스피디아가 있고요. 호텔스닷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트리바고 있죠, 트리바고. 네. 지겹게 광고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트리바고 이거 성함 전 모르지만 유명한 분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트리바고드가 어디 거냐면 익스피디아닷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보시게 되겠고요. 구글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싼 뭐 영어쯤 하시는 분들은 싼 비행기 하잖아요. 그럼 쑥 나눈다 5개, 6개 나오거든요, 사이트가. 그것들이 대부분이 두 회사가 다 갖고 있는데 옷만 다른 거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어디에 가거나 이 두 회사에 돈을 갖다 주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 규모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 돈을 잘 나가던 글로벌 영역이 사실 두 회사 모두 약간 올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무역 전쟁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약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속 성장 일단 브레이크 걸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약 규모가 좀 둔화되고요. 렌터카라든가 항공 티켓 여행이 불과 1, 2%밖에 늘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숙박은 여전히 뭐 여행을 많이 가고 뭐 서울에서도 쓰니까 하는데요. 전체 매출은 한 8%, 9%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익스피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내년에는 다만 요즘 다시 글로벌 경기 회복되면서 이런 주식들이 다시 올해 내년에 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요새 월가의 분위기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 8, 9% 성장이 또 그렇게 적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적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 자체가 좋습니다. 다만 부킹홀딩스는 S&P 500에서 액면, 그러니까 보여지는 가격으로 보면 아마존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한 2,000달러, 1,900 몇십 달러이기 때문에 좀 비싼 건 사실이 되겠고요. 네. 가격 자체가요. 월가에 8명이 매수 의견 갖고 있고요. 10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한 2,100달러 갖고 있어갖고요. 12% 정도 목표 주가가 좀 위에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나는 별로 내가 돈을 안 쓰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종목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이렇게 투자할 만한 종목 그리고 뭐 투자 의견, 추천 종목 이런 정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오시는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맞습니다. 그 역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모든 정보의 99%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들어왔으면 되겠고요. 야후 파이낸스가 잘 안 나오면 구글링을 조금만 하면 0.1초 만에 다 찾아서 줍니다. 다만 네. 이제 영어를 야후 파이낸스 하려고 그러면 애플도 애플이라고 좀 써야 되고 뭐 추천 종목이면 추천 종목이라 써야 되는 거나 아니면 최소한 추천 종목에 써 있는 거 그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요즘 좋아진 게요. 국내 증권사들이 추천 종목을 그런 외국의 추천 종목을 서비스하는 것을 그 HTS에서 많이 좀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국내 증권사들이 많이 HTS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특정 증권사를 얘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는 화면 번호 같은 거는 여러분들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 걸어서 나는 추천 해외 IB들의 추천 종목을 보고 싶다 전화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쉽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이런 HTS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국내 주식 위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주식이 워낙 이제 뜨고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정보가 점점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부킹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위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